민서의 컴퓨터의 음악 재생 프로그램에는 클래식이 5곡, 재즈가 8곡, 가요가 7곡이 저장되어 있다. 뭐야, 이거 좀 도전인가 보네. 클래식을 듣네. 재즈도 듣고. 민서가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무작위로 한 곡을 재생했을 때, 클래식 또는 가요가 재생될 확률이야. 됐어요? 네. 요런 문제들은, 자, 확률로, 확률 자체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봐봐. 클래식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클래식이 나올 확률. 전체 몇 곡? 25는. 13하고 7도 하니까 얼마? 20이지. 전체 20분이 얼마? 5지. 네. 이해가 안 가. 네. 클래식이 나와도 되고, 가요가 나와도 된다. 네. 가요가 나올 확률은 얼마야? 20분에? 네. 7. 이렇게 되겠지. 이거 약분된다고 약분해주지 말고. 얘가 나와도 되고, 얘가 나와도 되는 거죠? 얘네 둘을 어떻게 주는 게 좋아? 아, 더해주는 게 좋겠죠. 그럼 20분에 얼마가 나옵니까? 12. 12가 나와서 약분, 여기서 해주라는 거야. 2로 약분하지 말고, 4, 3, 12, 4, 5, 25분에 3,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요, 안 가요? 가요. 이해 가세요? 네. 확률로 바로 따질 수 있으면 이렇게 하라고. 됐어요?